국토교통부가 홈페이지에 연 서울 양평고속도로 자료 공개 사이트입니다.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그동안 설명에도 일각에서 여전히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의혹 해소를 위해 자료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. 대한노선 타당성 조사 등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직접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종합설명과 사업 시작, 노선 검토 과정,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등 4개 주제 아래 22개 세부 분야로 나누고 모두 55건 자료를 올렸습니다. 원희룡 장관은 SNS에 직접 사이트 개설 사실을 알리며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국민들로부터 직접 검증을 받겠다고 썼습니다. 이 양평 고속도로가 나가려고 하는 여기에다가 무더기로 지금 쏟아져 있는 거짓 선동의 오염 덩어리를 치워야만 이 길이 감집니다. 자료 공개와 별개로 원 장관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질문을 받고 직접 답변할 예정입니다. 지난 21일부터 질문 접수가 시작됐는데 오늘 오후까지 게시물 16개가 올라왔습니다.